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1년 6월 25일 금요일 조철의 진검다리 UCC 예상 방송 시작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 목요일까지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제주에서 월요일 날 상황이 좀 안 맞아가지고 조철 스타일 라이브 방송을 화요일 날 했죠. 화요일 날 어제 그제 우리 제주재란 안진 의원하고 이산 의원하고 같이 조철이 묵는 숙소에서 같이 라이브를 화요일 날 했고, 어제 원래는 그 수요 프레시 이 조철 스타일 예상 방송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상당히 죄송하고, 그래서 어제 밤 11시가 다 돼가지고 기계가 뻑이 났어. 이 노트북이 좀 뻑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노트북으로 라이브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기계체가 돼가지고 그 라이브 하면 이 스트리밍 키라는 게 있는데 노트북하고 이 데스크탑하고 이게 좀 달라갖고 그 키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 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어저께 배웠습니다. 이제. 아따. 그래가지고 어제 한 11시쯤 다 돼가지고 방송을 켜서 알림이 안 갔었나봐요. 한 100여 분 들어오셔갖고 같이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그 조철 스타일 유튜브 하면서 처음으로 빵꾸를 한번 내봤어요. 수요 프레시하고 월요 프레시를 화요일 날 한 것도 뭐 빵꾸지. 1년 반 동안 월요일 날 하는 거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화요일 날 했고, 또 수요 프레시는 밤 11시에 켰고, 아무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원래는 이 프레시 방송을 내용을 좀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뭐 PPT니 이런 자료가 어떻게 노트북에 이게 할 수가 없더라고 내가. 그래서 예상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검다리 방송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일단 여러분들께 반가운 소식을 좀 먼저 알려드리면, 이게 뭐 말로만 자꾸 하고 그러니까 7월 첫째 주부터 한다, 둘째 주부터 한다. 지금 제가 요거 이제 녹화하는 시간에 마사회에 공지가 또 올라가면 몰라도, 제가 이제 녹화하기 전에까지는 아직 마사회 공지는 안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받은 자료 를 여러분들께 좀 같이 공유를 하고, 우리 뭐 다 경마가 빨리 좀 열리길 바라는 그런 회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기다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조철이 이제 오늘 또 받은 이 자료입니다. 이게 내부 문건이죠. 내부 그 마사회 안에 저 경마 시행 개요 적용기간이 7월 2일부터 이렇게 실시한다는 거죠. 7월 2일. 그러니까 다음 주죠. 이번 주까지는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여기 보시면 요 수도권 포함 고객 20에서 50 입장 가능 기준. 그죠? 분명히 여기 써 있죠. 수도권 포함 고객 20에서 50% 입장 가능.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시행요일은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일요일, 제주 금요일, 토요일. 어제 우리 오영렬 기자하고 안진 의원하고 다 얘기를 해드린 내용 그대로죠. 이제 7월 2일부터는 제주 경마가 지금은 금요일만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금요일, 토요일로 예전처럼 또 돌아갑니다. 금토 부산 경마는 금요일 날 올 토요일
토요일날 올 구경이 아니고 부산 경마는 금요일하고 일요일 나눠서, 제주 경마는 금요일하고 토요일 나눠서, 과천 경마는 예전처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혹석이 휴장이 7월 이제 넷째 주부터 들어가는데, 7월 넷째 주에는 과천이 휴장, 8월 첫째 주에 부산이 휴장, 8월 둘째 주에 제주가 휴장,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추석 때 9월 넷째 주요. 9월 넷째 주는 전체 휴장입니다. 9월 넷째 주 오랜만에 추석 연휴는 이제 일주일 또 쉬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건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거 보여드린 이유가 우리가 그냥 뇌피셜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이제 마사에서 이렇게 이제 내부 문건 공문이 내려오고 뭐 조교사나 이런 데 이제 준비하라는 의미로 이게 다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다 또 알 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다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 주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뭐 7월 2일 전에 뭐 6월 말 7월 1일 이럴 때 갑자기 확진자 수가 막 700명 800명 이제 막 넘어가 버리고 이러면은 이것도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런 거는 마사이도 어쩔 도리가 없는 거죠. 나라에서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려고 하다가 하지마 못해 아직 하는 거는 또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죠. 그죠? 단지 하나 아쉬운 거는 지네끼리 이렇게 내부 문건만 돌리지 말고 우리 팬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게 공지사항에다가 올려놓고, 공지사항에다 이렇게 당구장 표시하고, 뭐, 상기 예정은 코로나 발생 그 확진 수에 대비해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놓으면, 아, 경마팬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게 닭대가리, 돌대가리 같은 새끼들이라는 게, 그냥 지네는 욕먹기가 싫은 거야. 지네는 욕먹기가 싫은 거예요. 완전히 110%가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올리려고. 우리 경마 팬들만 궁금하게 만들고. 하여간 내가 마사회장을 해야 되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 김우남 마사회장이 조금 안 좋게 뭐 가는 것 같은 그런 뉴스를 읽었어요. 아주 확실한 게 아니라서 어딘가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됐더라고. 뭐 고소가 돼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튼 우리는 마사회장이 빨리 어떻게 좀 돼야 농림부하고 어떻게 해서 온라인이 가는데, 경륜경정은 8월 초가부터 스타트 하잖아요. 열받죠. 아무튼 빨리 경마도 온라인 경마가 빨리 되기를 바라면서, 자 이제 6월 25일 금요일 제주경마 조철과 함께 하시는 우리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 조철의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그 6월 25일 제주 경마는요, 지금 25892, 자, 이 25892 다섯 개 경주인데, 오늘은 좀, 그 중에 이제 메인 승부는 후반부에 8경주, 9경주, 12경주가 메인입니다. 그런데, 조철의 승부처가 오랜만에 올 찍어먹기 경주는 있었어도 올 달러박스 경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번 6월 25일 제주경마 25892는요 전부 달러박스가 대가리입니다. 인기 1, 2위짜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자, 이런 날은 한 두세 개만 걸려도 환불을 하는 거고, 다섯 개가 다 달러 박스로 제가 승부를 본다 그러잖아요. 다섯 개가 다 삑사리가 나면 지는 거죠. 그죠? 그래도 인기 1위가 조철의 눈에 공부하다가 보니까 불안한 게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인기 1위를 뒤로 돌리건 자르건 그런 놈들이 조철의 뒤통수 까면서 그냥 인기 대가리 올 수도 있어요. 그 조철도 안전빵으로 예상을 하려면 남들 다 인기 1위라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너만 이 새끼야 좆반다고 네가 뭐 잘났다고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려면 공부를 안 하고 그냥 해야지 종합지 보고. 그래서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서는 내일 뭐 많은 돈을 아니더라도 달러 박스 경주는 배팅을 액수를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대신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는 마필들을 놓고 때리는 경주들이기 때문에 걸리면 한 차례 하는 거고 삑사리 나면 할수 없는데 배당이 좀 높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찍어 먹기에 들어가는 배팅 자금보다는 반밖에 안 들어갈 것 같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배팅 계획입니다. 우리 조철의 징검다리는 예상 방송이기도 하지만 조철하고 여러분들하고 실전 배팅을 하는 방법과 공부와 실전 배팅 예정을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조철의 징검다리죠. 남들은 뭐 어떻게 방송하는지 모르죠. 뭐 라이브로 다 아니면 이 UCC로 뭐 1경주는 이 놓고 3 뭐 3경주는 뭐 놓고 뭐 조철의 방송은 그런 방송이 아니죠. 그냥 실전 배팅을 어떻게 때릴 건가, 어느 경주에 어떻게 때릴 건가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방송이니까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헷갈리실 수 있어서 오랜만에 중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진짜 이 제주도 내려가 있는데 어제부터 올라오는데 꽤 많은 분들이 벌써 문자 입금 신청을 해주셨어요. 기분 좋죠. 어깨 뽕빡 들어가죠. 어제 우리 저 안진위원하고 또 제주의 모 조교사하고 이게 모 관리원하고 이렇게 같이 저녁 식사 좀 하고 소주 한잔 먹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중간에 일로 입금 신청이 띠릭띠릭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 입금 신청 먼저 들어온 거야. 그럼. 아, 부럽다고. 조철이 좀 어깨 힘을 좀 줬죠. 아무튼 문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좀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제가 여기 그 문자 우리 회원님들 한 번이라도 신청하신 분들은 이 핸드폰에 다 저장이 돼 있습니다. 성함하고 전화번호하고. 그래서 입금자 성함만 따다닥 치면은 튀어나옵니다. 전화번호가. 한 번이라도 입금하신 분들은 긴말쓸 필요 없어요. 그냥 만약에 조철이가 입금했다. 그러면 입금하시고 홍길동이다. 입금하시고 그냥 요 아래 조철에 이 문의 전화 요거 있죠? 요 번호에다가 입금하고 나서 홍길동하고 문자만 딱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당일날 거 신청하는 거죠. 그다음에 3일 신청하는 건 5만 원이죠. 요 위에 있죠, 위에. 하루에 2만 원, 3일에 5만 원. 3일 신청하면 이제 3일 접수했다고 답변이 다 갑니다. 답변이 바로 안 오면 조금 있으면 다 답변 가니까 한꺼번에 막 1경주 시작 전이나 특히 이럴 때 9시에서 10시, 11시 그때는 많이 밀려갖고 들어와서 조금 답변이 늦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루 전에 입금하셔도 되고 월요일 날 입금하셔도 되고 아무 때나 입금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입금해 놓으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 월정 회원님들
이제 다섯 분, 요번 주에 지난주까지 이제 마감되신 분들 다섯 분 제가 안내 문자 마감됐다고 또 보내드렸는데, 이 월정 회원분들이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이게 또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6월 20일인가요? 일요일이. 요번 주까지 월정 기간이 마감됐습니다고 우리 운영자가 보냈더니, 아니, 아직 6월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뭘 마감이 됐다 그러냐고 한 달치 보냈는데. 1일에서 30일까지가 아니고 월 12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6월 1일날 신청하니까 아마 지난주에 끝났나 봐요, 12번이. 그러니까 한달 1일부터 30일이 아니고 12회. 한 주에 3회죠, 3회. 금, 토, 일. 그 곱하기 4주. 그래서 12회입니다. 한 번에 2만원씩이니까 12회면 24만원 아니에요? 24만원. 그 15만원이면 9만원이 할인이 되는 겁니다. 거의 30%가.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조철의 문자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특히 이 월정 신청을 많이 이용을 해주세요. 저는 조금 손해를 봐도, 손해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여러분들한테도 나름대로 이렇게 할인해 드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은 월정 신청 뭐 15만 원 입금하시고 월정 신청 홍길동 이렇게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기존의 회원분들이야 그냥 15만 원 특 들어오면은 다 우리 운영자가 알아서 보내고, 처음 하시는 분들, 특히 월정 신청하시는 분들은 요 위에 신한 계좌가 아니고 새마을 금고 계좌 요거를 좀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 위에 계좌나 아래 계좌나 어떤 계좌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입금하고 조철의 직통번호에 문자만 꼭 보내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뭐 주절주절 사설이 길었습니다. 근데 안내 드릴 거는 또 안내를 드려야 되니까, 7월 2일부터 일단 마사회에 그런 계획이 잡혀 있다, 여러분들께 공문 내려오고 일단 보여드렸고. 자, 오늘 제주경마 승부처 2, 5, 8, 9, 12 5개 경주고요. 메인 승부가 8경주, 9경주, 12경주인데, 오늘은 전부 달러 박스 승부로 들어간다. 조철이 또 요번 주에 일주일 동안 월화 수목 있으면서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고, 우리 경마장에 제주 경마에 대해서 좋은 얘기도 좀 많이 들었고, 좋은 내용도 좀 많이 챙겨 갖고 이렇게 왔으니까, 금주에 조철의 제주 경마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꼭 알려드리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스타트했죠? 이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 600만 원 이하 4세 이하 경주 이경주입니다. 자, 천산수. 아, 이게 7이 아니라 10번이군요, 10번. 자, 천산수입니다. 박성광 기수가 데뷔 전에 발주가 약간 덜컹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밀고 선행에 나가서 상당히 여유를 보였습니다. 당연히 대가리 팔리죠. 뭐 외곽 게이트나 마나 뭐 박성광이 야물딱지게 갖다 밀어줘지는, 조철이 제일 좋아하는 기수죠. 제주경마장에서는 아주 열심히 타고, 되든 안 되든 갖다가 열심히 때려줘주고. 그래서 박성광 기수같이 제주경마 기수들이 다좀 박성광 기수만큼만 하면 제주경마도 욕안 먹습니다. 상당히 박진감 있고 재밌죠. 말이 뭐 조랑말이라고 해서 1등부터 10등까지 착수는 다 정해지는 거고. 조랑말들만의 또 재미가 있는 게 제주 경마니까.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 경마는
제주경마도 큰 축을, 한 축을 이제 끼어들었으니까 좀 멋진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자, 10번마 천산수가 왕대가리가 팔릴 건데. 자, 이마필이 직전에 선행을 이제 편하게 가서 돌았는데. 자, 일단은 56km입니다. 56km. 외곽 게이트를 밀렸어요. 자, 이거 선행마가 뭐 비빌놈이 안쪽에 없으면 교철도 어거지로 그냥 대가리를 놀라 그랬는데, 자, 문제는 전현준이의 5번마 일사천리입니다. 얘도 선행 아니면 죽음을 달라지. 직전 경주에 2번 게이트에서 최적의 전개로 선행을 갔습니다. 그 선행 가서 버텼는데, 조철이 이번 경주를 딸락박스로 노리는 이유가 첫째는 5번 일사만리, 10번 천산수. 두 놈이 선행 경합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자, 두 번째는 두놈 모두 결승선에서 끝걸음이 별로 그닥 마음에 들질 않았다. 거기다 부담 중량도 1kg, 2kg가 더 늘었다. 뭐, 이유를 찾으려면 여러 가지가 더 있지만, 뭐, 그걸 다 말씀드리긴 뭐하고. 그래서 이 10번마 천산수가 올 대가리가 팔리지만, 조철은 이게 대가리 팔리는 게좀 못마땅하다. 제가 이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조철이 노리는 한 마리, 쌍승식은 몰라도, 왜 그러냐면 5번 일사천리나 10번 천산수나 어느 놈한 마리가 편하게 쫙 튀어나가 버리면 그놈은 버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비빈다거나 직전 경주에 두놈다 끝걸음이 무뎌지는 걸음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좋을 일이 없다. 그 틈새를 파고 들어갈 놈이 한 놈이 딱 걸렸다 이거죠. 직전 경기에 얘네들한테 밀릴 게 없었는데 전개가 상당히 꼬였습니다. 두 놈은 다 전개가 좋았잖아요. 5번마 일사천리는 최적 전개로 2번 게이트에서 선행 뽑아갖고 나갔고, 이 10번마 천산수도 외곽에서 갈고 편하게 선행 나가갖고 돌았고, 요번에 두 놈이 다 그렇게 편하게 돈대는 거는 영어죠, 영어. 그죠? 근데 대끼리가 가고 있어. 물론 뭐 앞에서 가니 마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안 비비고 보내놓고 다 쫓아가면서 이러면은 10번, 5번, 5번, 10번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면 뭐 이제 조철이 틀리는 거지. 하지만 맞다이를 까도 얘네들하고 맞다이 깔 만한 딸락박스가 한 놈이 조철이 눈깔에 걸렸다. 직전 경주 전개도 상당히 꼬였고, 분명히 기본 능력이 있는 놈인데, 뭐 박성광이, 전현준이 얘네들 브랜드에 또 밀리는 애들, 얘네들도 기수들 레벨이 있잖아요. 제주 경마만에 박성광이는 탑클래스죠, 그죠? 전현준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금 더 팔린다는 얘기지. 뭐 과천에 문세영처럼.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대번 이경주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를 아예 놓고 첫 번째 승부처 시원하게 한번 스타트를 끊을 테니까, 자, 이경주 현장 경영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승부처가 또 오경주입니다. 두 번째 승부처가 오경주. 제주마 5등급 1000m 일반 핸디캡 연령 오픈. 자, 요번 경주도 혼전 경주입니다. 혼전 능력이 비슷비슷해 가지고, 자, 제주마 5등급 1000m인데, 자, 이번 경주 직전 경주는 제가 천산수 대가리 팔리는 게왜 불안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 5경주 또 인기 대가리 조철한테 두 그라 때려준 놈이죠. 조철이 잘 아는
그런 마필입니다. 메인으로 완짱으로 20배짜리 한방 때려 먹은 마필이 바로 아라강제. 여러분들께 수요 프레시에서 그대로 1번, 2번, 맛번 말씀드려 갖고 그대로 메인 승부로 가서 그대로 조져 먹었던 생각나실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아라강제였죠. 유미라가 타갖고 우리한테 두 구라 때려줬는데, 직전 경주는 이제 문성호 기수가 올라가가지고 후미권에서 열심히 출입을 해서 올라왔는데, 부담 중량이 조금 더 늘어서 그런가요? 유미라가 탔을 때보다 걸음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아라강자는 결승선 들어서 한 200m, 결승 코너 돌아가지고 한 200m 정도부터 출입으로 치고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자연철인의 건. 직전 경주에 조금 이렇게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느낌의 걸음을 보여줬어요, 아라강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한눈에 그냥 알아보시라고, 아라강자가 인기 1위 팔리는데 직전 경주에 쥐어 짜고 왔는데 라고 써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뭐 뜻하는지 다 아시죠? 그래서 메모하실 때 6번마 아라강자가 분명히 인기 1위 팔릴 건데, 야, 이번 경기에 이거 이놈저놈 많습니다. 한방 때려 먹을 놈들이. 자, 이거 1번마 청마 챔프도 직전에 인기 2위 대끼리 같죠? 길로 막히고 늦게 올라오고 해서 착차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거. 오착이지만. 58kg로 1kg 늘었지만 요것도 취입 때리고 올수 있고. 자, 요거 2번마 푸른 장군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조금 호전세를 보였어요. 방구를 끼더라고. 안쪽에서 딱 달라붙어 갖고 강수환이 쫄쫄쫄쫄 쫓아가다가 무더울 수 있겠고. 자, 1급 비상이라는 마필도 2연속 입상을 하다가 직전에 한번 자빠졌습니다. 직전에 인기 3위 팔리고는 자빠졌는데, 3번만 1급 비상 있죠. 이 황금제국도 또 직전 경기에 꼬인 마필입니다. 소연이가 앞에 붙었다가 말머리가 좀 얼레벌레 했습니다. 앞에 붙었다가 조금 이러고 좀 밀리는 것 같은가, 아예 경주를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놈이 4번만 황금제국이다. 원유일이로 바꿔놨습니다. 얘가 탔을 때, 소연이가 탔을 때보다는 분명히 좀 세게 읽어줘야 되겠죠? 황금제국. 자, 아라강자 있고. 자, 그 다음에 외곽에 또이 9번마 금란지교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요 3착을 하긴 했지만 끝걸음이 죽지 않은 그런 마필입니다. 조이원이가 요거는 선취입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요것도 직전 경주에 방구를 끼면서 날아갔다. 요 중에 한 마리가 되겠습니다. 조철의 달러박스가. 그래서 일단 뭐 완장으로 들어가는 거는 6번만 아라강자에 붙여갖고 한방 때리겠죠. 아니면 현장에서 아라강자가 좀 띠리띠리하게 나오면 방어로 맞춰놓고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하고 아나짜리하고 두 놈을 갖다 붙여갖고 중배당, 고배당으로 한 방을 또 먼저 때릴 수 있는 경주가 바로 5경주다. 제주마 5등급. 이 6번마 아라강자가 대가리 팔리지만 조철의 대가리는 따로 있다. 이 직전 경주에 쥐어 짜고 왔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걸리면 상한가 바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눈딱 감고 조철하고 한번 시원하게 달러박스 승부 한번 보시자고요. 자, 5경주. 두 번째 승부처였고요. 자, 이제 8경주, 9경주, 12경주가 메인 승부가 연장으로 이제 중후반부 3개 따라락 들어갑니다. 메인 승부 3개가 남았는데요. 자, 8경주 제주마 3등급에 1110m 핸디캡 레이팅 80까지, 61에서 80까지.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가 8경주입니다.
오늘 제가 전부 승부처 다섯 개가 올 달러 박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기 1위 팔리는 놈들 별로 신경 쓰시지 말라는 얘기죠. 자, 이번 경기도 9번 마 서부 파워라는 마필이 뭐 왕대가리가 또 팔릴 겁니다. 직전 경기에 선입 경기하면서 대가리를 딱 쳤어요. 얘가 선행형 마필인데 의외로 직전 경주는 따라가면서도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110으로 거리가 늘었어. 조금 더 봐야 되겠다. 근데 뭐가 문제냐? 털커덕 이제 직전 경주 잘 뛰었더니 부담 중량을 5.5개를 더 줬습니다. 56.5. 물론 여기 3월 26일 날은 57.5를 달고도 들어왔습니다. 자, 그때는 레이팅이 41에서 60까지, 41에서 요거 60까지. 이런 게임에서 달고 들어온 거고 지금은 80까지입니다. 더센 놈들이라는 얘기죠. 요것도 직전 경주에 꾸역꾸역대고 날라왔어요. 좋은 흐름을 가다가 이제 딱 임자를 만난 그런 게임으로 보입니다. 8경주가. 그래서 오늘 우리 첫 번째 메인 승부가 들어가는데 가능한 마필만 제가 불러드리고 넘어갈게요. 지울 거는 여러분들이 조철이 언급을 안 하는 놈들은 지우는 놈들입니다. 1번 마 호승골. 3번 마 제주돌풍. 그놈도 직전에 승군전에 감량으로 이빠이 갖다 때려 먹었죠. 요번에, 지난번에 아쉬운 3착이기 때문에 요번에 2.5밖에 안 올라갔는데, 3번 마 제주돌풍 있고, 4번 마 달빛신화의 기습 선행, 5번 마 한배광초도 직전 경기에 전개가 좀 막히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부담 중량이 좀 4kg가 좀 들어가서, 요거 이제 현장에서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직전 경기에 잘 들어오긴 했는데, 서부파워하고, 부담 중량이 요것도 서부파워는 5kg가 늘었고 한배광초는 4kg가 늘었어요. 덕분에 그다음에 뭐요 신속함 꾸역꾸역 올라오고 7번 마 성산대장이 또 직전 경기에 좋은 모습 보이고 레이팅 60에서 우승하고 레이팅 80으로 이제 도전장을 내밀었고요. 9번 마 서부파워 있고 그다음에 10번 마 흥국강타도 앞선에 붙어가지고 꾸역꾸역 갖다 붙이면 배당입니다. 이때처럼 외곽에 12번 마 어정적기까지 어정적기도 외곽에서 감고 선행 나가면 미친 척하고 또 버틸 수 있는 그런 선행형 마필입니다. 12번 마 어정적기까지 이런 마필들 중에서 우리 메인 승부에 대가리가 한놈 있으니까 요 제주 판경주는 예측권 20장. 이 9번 마 서부 파워, 뭐, 부러지는 순간 우리는 최하한 20배, 30배 이상 보고 먹는 거죠. 주력 한 방이 아니더라도 한 20, 30배만 넘어가면, 뭐, 3구멍, 4구멍 들이는데, 20, 30배 나오면 승부처 콜이지, 뭐. 받치기가 됐든, 그죠? 주력으로 들어오면은 상한가 한방 걸리는 거고, 받치기면 택시비, 최하 택시비 벌어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뭐 주력 방어가 못마땅하다. 동등 배팅하시는 것도 제가 좋은 방법이라 그랬죠, 여러분들한테. 야, 주력이 몇 프로를 때리고 방어는 몇 프로 때릴까. 이런 거, 막, 그 머리 기진 나시는 분들은 그냥 동등 배팅하셔도 됩니다. 1 놓고 2, 3, 1, 2 주력에 1 놓고 3, 4 방어. 그냥 1 놓고 2, 3, 4. 한장한장한장 사는 거. 이것도 괜찮아요. 우리 예상가들이나 이제 주력 방어를 꼭 해서 뭐 프로테이지 해서 그 예상가들이 많으니까 우리 내부 예상가들은 성적이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적이 이제 공개를 하려면 전부 같은 룰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 예상가들은 뭐 회사에서 몇 프로 몇 프로 해라. 그러면 몇 프로 몇 프로 하는 거고. 뭐 주력 방어를 해라. 그럼 주력 방어를 하는 거고. 나 혼자 독불장구도 아씨, 나는 내 대로 할래. 그거는 내부 전문가가 아니죠. 그럼 꼴통이 그럼 나가야지. 외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내부 외부의 장점 단점이 다 있습니다. 내부 전문가들은 적중 결과 가지고 장난을 못 치죠. 회사에서 다 공개를 하는데 음성하고 문자로. 그렇다고 뭐 제가 외부 프리 예상가들은 그럼 장난치냐? 그런 거 아닙니다. 어쩌다가 한두 놈이 사기꾼같이 장난치는 놈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뭐다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나머지 우리 예상가들은 물론 뭐 광고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사인펜 하나 갖고 이거 사인펜 얼마요? 100원입니다. 그건 장사꾼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 이 손님 이거 사인펜 하나에 이거 100원인데 아, 이게 사용 기간은 얼마나 되고 사용 후에는 또 어떻게 하면 재사용할 수 있고 뭐뭐 뭐 이런 대신 안 되는 거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제가 지금 뭐 재사용할 수 이거 재사용 못 하잖아요. 그런 게 과대 광고니 그죠? 하지만 우리 회사 뭐이 어디 겁니까? 아, 모나미 아데나 컴퓨터입니다. 자, 이 우리 모나미 사인펜은 뭐 경마 전용으로 뭐그 OMR 카드에 잘 그려지고 뭐 이런 좀 포장을 하는 거는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볼펜 하나 200원입니다. 이거하고 다르잖아. 손님한테 잘 설명을 해서 손님도 기분 좋게. 또 우리 적중 광고 하는 것도 기본 적중에서 요만큼 포장을 하는 건 괜찮아도 없는 걸 얘기하는 거는 개새끼들이지. 그죠? 그잖아요. 없는 거 얘기하는 거. 안 맞았는데 맞았다 그러는 거. 그렇잖아요. 1, 2주력에 1 넣고 3, 4인데 2번, 4번 들어왔는데 맞았다 그러는 거. 그건 양아치 새끼인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 예상가 거의 없는데 그냥 외부 전문가라고 해서 다 그런 거 아니니까 내부 전문가 마냥 열심히 자기 거 맞은 거 솔직하게 올리는 그런 예상가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주 팔경주 요거 또 달러 박스 요거 환불 했으니까 요거 환불 합니다. 9번만 서부파워 5.5kg 부담 중량 더 달고 요거 요거 딱 걸린 것 같아요. 저는 부러질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인기 1위 대가리고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짜리 하나 좀 전에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기분 좋게 멋지게 조철 스타일로 달러 박스 날라오면서 여러분들께 상한가만 시원하게 때려드릴 테니까 자, 팔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팔경주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가 구경주가 되겠습니다. 구경주. 자, 이제 2등급으로 올라왔어요. 제주마 2등급 1110m. 레이팅은 이제 81에서 100까지 점점 올라오죠. 자, 요번 경주는요. 1200을 뛰던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1200을 뛰던 애들이 대부분인데 경주거리가 1100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200에서 잘 뛰었는데 1100은 좀못 뛰는 애들이 있고 1200은 못 뛰었지만 거리가 줄은 1110m는 잘뛸수 있는 놈이 있고 그런 걸 찾아내야 되는 게 바로 이번 경주다. 이 편성에 좀 경주거리 편성에 여러분들이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인기 대가리가 12번 마 1사십리 대끼리가 곽영남이의 승분전 맞은 7번 마 흑호화랑입니다. 자.
이 인기 1위가 될것 같은데. 일단 그, 자, 제주 구경주. 2등급 레이팅 100까지요. 자, 요거 구경주의 인기 대가리가 12번마 1사십리. 자, 지금 3연타 때리고 있죠. 이제 4연속 입상 대가리에 도전을 하는 말입니다. 54.5 대가리, 57kg 대가리, 58.5 대가리. 자, 이번에 60kg예요. 그죠? 그런데 얘는 운 좋게 완전히 외곽에서 뛰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안쪽에 뭐 5, 6번, 5, 6, 7번 요 정도인데. 요번 경주는 최외곽으로 밀렸죠. 거기다 부담 중량이 이제 점점 한계 체중으로 올라갑니다. 오라스타도 60몇 킬로에서 부러졌죠. 60몇 킬로인가. 오라스타도 12연승에서 부러졌는데. 1사십리. 저는 60킬로. 거기에 최외곽 게이트라. 저는 불안하게 봅니다. 직전 경주에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죠. 여기는 대가리가 아닙니다. 맞아. 여기 두번 우승하고 준우승하고 직전 경주에 3착으로 밀렸어요. 맞아. 우승이 아니구나. 3착으로 밀렸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에 12번마 1사십리 대가리가 조금 그래서 불안해 보이고 7번마의 흑호화랑도 승군 감량 이점은 있지만, 이게 명실상부 2등급, 이 레이팅 80까지잖아요. 3등급에서. 자, 이번에는 2등급의 레이팅 100까지. 센 놈들하고 이제 붙는 겁니다. 6.5kg, 부담 중량 덜어줬는데, 7번마 흑호화랑도 선배들하고 한번 맞짱 뛰는데 감량으로 맞짱을 뛰겠지만은 지금까지 싸워왔던 놈들하고는 또 다른 형님들하고 누나들하고 또 뜁니다. 그래서 1사십리에 흑호화랑 12번 7번이죠. 12번 7번 네 대끼리 맞고는 깰 놈이 분명히 한 놈이 숨어 있다. 여기 1사십리하고 12번, 7번 대끼리 깰놈 한 놈. 단원권에 있는 마필들 또 말씀드리지만 조철이 언급을 안 하는 마필들은 다 지우면 되겠습니다. 뭐 들어오면 다 999죠. 그런 거는 3번마 탐마보물이 직전 경기에 4착인데 코차로 4착이었습니다. 코차고 4착. 그래서 3번마 탐나봄을 요거 가능권이고 4번마 천일수의 기습 선행 요게 직전에는 선행을 까고 나갔었어요.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는데 기습 선행 깔 수도 있는 마필이고 자, 꾸준히 띄워주고 있는 이 6번마 마량 거기에 7번마 흑화랑 말씀드렸고 8번마 제천대승의 취입도 분명히 요거 한칸 있는 놈인데 최근에 인기 2위, 인기 3위 팔리고 직전엔 좀덜 팔렸어요. 요러고 잡바이 모드를 딱 갔다가 느작없이 한 방씩 때려 먹는 게또 제주 경마죠. 8번마 제천대성 거기에 외곽에 두 마리 11번마 태왕건도 직전에 3착으로 올라오는 걸음을 보여줬고 12번마 1사십리 인기 대가리 팔릴 놈.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단평을 좀 드리고, 요번 경주는 아무튼 1200을 뛰던 놈들이 1100으로 다시 내려왔다. 여기는 1100 뛰어본 놈도 있고, 안 뛰어본 놈도 있고, 그거 예전에 뛴 것도 잘 대입을 시켜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철의 눈깔에 한 놈이 또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요번 구경주는 역시나 조철에 달러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두 번째 상한가 때리는 경주, 구경주입니다. 두 번째 메인, 멋지게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메인, 세 번째 메인 마지막 12경주입니다. 한라마 1등급 1700 핸디캡. 자, 요거 서비스 경주죠. 제가 어제 그제 화요일날 라이브 했었죠. 화요일날, 네, 화요일날 추천마 코너를 제가 제주도에서 라이브를 하느라고 못하는 바람에 우리 제주재란 팀 중에, 네, 안진현인가 하여튼 이거는 뭐 어차피 대가리가 팔리는 거죠. 요번 12경주, 아, 이게 9경주가 나와있어. 12경주인데 뭐 있습니까? 그냥 대가리 팔릴 놈 있잖아요. 이번 막 제주선요. 지금 매연승 하다가 직전 경주 2차겠죠? 자, 이번 막 제주선요. 밑줄 쫙 긋고 가다가 직전에 이제 선행 가서 따이면서 2차예요. 운사한테 깨졌죠. 운사한테. 취입으로 날라온 박성광의 운사한테 대가리 팔리고 이제 연승이 깨졌습니다. 자, 요거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레이팅 71에서 100, 71에서 100. 그래서 2착으로 따였습니다. 자, 이번에 레이팅 어떻게 됩니까? 최고 등급이죠. 100에서 200까지입니다. 진짜 센 놈들이 이제 나타났다, 이게지. 센 놈들하고, 5번 제주선녀하고 이제 한번 맞짱 뜨자. 자, 이게 제주선녀가, 상위 등급으로 올라오면서 부담 중량을 무려 12kg를 빼줬습니다. 12kg. 뭐 올크라운이라 그러나요? 정말 종합제 올별로 갈 것 같아요. 올별. 5번 뭐 제주선녀. 뭐 조철도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저는요, 마필들이 이 기억의 동물입니다, 말들이. 계속 연승을 하던 말이, 갑자기 한 놈이 앞에 휙 지나가서 끝나면, 얘네들이 그걸 기억을 다 한답니다. 말들 기억력이 기가 막히대요. 만약에 잡아 빼는 거, 아, 이렇게 뛰는 거구나. 이렇게 뛰어야 되겠구나. 그 야리쪼를 잘못하면은 말 조지는 겁니다. 그런 거. 잘 뛰는 놈들 브레이크 걸어 놓는 거예요. 제주선녀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제주선녀가 드디어 이제 진정한 강자들하고 한판 붙는데, 저는 이거 대가리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물론 대가리로 들어올 확률이 더 많겠죠. 대한민국 예상가들, 제주경마 예상하는 사람들 뭐 한 100명이라고 치고,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이거 글쎄요, 90명 이상은 다 대가리 잡지 않을까요? 근데 조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예상가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마 제주선녀를 어떤 이유로 인기 1위인데 대가리 놓고 가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를, 왜 그런지 이유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자, 이번 경주는요, 딴 거 없습니다. 저는 이게 무조건 대가리라고 생각이 돼요. 쌍승시까지. 이놈이 승부만 해주면. 직전 경주에 좀 덜덜하게 안 가고 덜 가고 한 놈. 한 놈이 있는데, 제가 어제 그 안진현하고 이산현하고 제주재란 팀하고 방송을 하면서, 안진인가 이산인가 둘 중에 우리 한 사람이 제주선녀를 그냥 추천을 했어요. 뭐 당연하지 뭐. 그런데 이제 제가 반론을 좀 폈습니다. 화요일 날 같이 라이브를 하면서, 나는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얘를 대가리로 보고, 배당판이 어떻게 형성이 될 거다,
요렇게 형성이 되면 승부를 한번더 빡시게 보고, 요런 식으로 배당이 형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승부 강도를 좀 낮추고, 저는 메인 승부를 어차피 예고를 하고 들어가고 예측권 20장 때리는 경주인데, 배팅을 하면서 문자나 ARS는 다 8분에서 10분 전에 다 날리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뒤로 배당의 변화를 여러분들께 제가 예측을 하고 말씀을 드려놨어요. 그래서 어제 그냥 화요일 날 제주도에서 한 라이브 방송에 마필 추천 코너에 보면, 보시면 요 12경주의 답이 있습니다. 저처럼 고놈이 대가리로 보이기 때문에, 뭐, 고놈 놓고 일단, 그래도 제주선녀에 한방 조져야죠. 만약에 제주선녀 말고 딴 놈에다 한 방을 때리는 거는 조금 욕심인 것 같고, 대신 이제 5번만, 제주선녀가 부러지면 이제 우리는 릴리리 만보 한걸 하는 겁니다. 저는 차라리 받치기라도 뒷걸로 들어오는 게더 좋아요. 그리고 삼복승까지 엮이면서 제주선녀가 만약에 삼착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삼복승도 꽝이잖아요. 그죠? 꽝하고 터지는 거지. 이제 12경주 메인 승부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6월 25일 제주경마 예상을 모두 마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조철의 문자나 ARS, 특히 문자는 뭐요 계좌번호 여러분들께 다 지금 나와 있죠. 양쪽에 새마을금고나 신한이나 양쪽에 계좌번호 나와 있는 대로 하시고, 꼭 조철의 요 핸드폰에 입금자 성함을 꼭 남겨주셔야 처리가 빨리 됩니다. 확인 문자가 가요. 추천 경주가 됐든 뭐 접수 확인이 됐든 문자가 갑니다. 그러니까 입금은 경주하기 전에 전날 전전날 아무 때나 하셔도 되고, 제발 경주 시작하기 한 30분 전까지는 늦어도 입금을 좀 해주시고 문자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ARS 예상을 듣는 분들은 진짜로요, 이제 문자 보내고 ARS하고 이르려면, ARS는 한 제가 10분 전부터 이 녹음이 들어가니까 다 배당판도 좀 끝까지 1분이라도 더 보고, 그러니까 ARS 접속을요 너무 빨리 하지 마세요. 한 조철은 1분 아니면 1분 30초에 끝납니다. 뭐 승부처라고 딱 길고 뭐 그런 잡소리 안 합니다. 딱 1분에서 1분 30초 요점만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나 전화했는데 12경주 메인 승부를 걸었더니 11경주 전경주가 나온다. 그럼 얼른 끊어버리면 되죠. 요금 안 올라가요. 여러분들 50초까지는 ARS.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끊고 다시 접속하면 분명히 될 겁니다. 한 마감 늦어도 9분 전, 8분 전, 요 정도는 ARS 그때쯤 접속을 하시고, 전경주가 나와도 요금이 더블로 올라가는 거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이제 기분 좋게 제주도 이번 주에 다녀오면서 제가 뭐 이거저거 좋은 소식을 좀 챙겨왔다 그랬죠. 뭐 치사하게 뭐 소스를 받았니 뭐 이런 쌍팔년도 촌스러운 얘기 여러분들께 조촐히 드리면 되겠습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좋은 얘기를 그냥 많이 듣고 왔다. 제주도 가서 또한 이제 2주 남았습니다. 2주 조철이 제주도 이사 가는 거 2주 남았는데, 어제도 이사 갈집 가서 잔디밭 좀 이렇게 다시 고르는 거 보고 이러고 왔어요. 제주도 내려가면 조철의 제주 경마가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볼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6월 25일 제주 경마 258912 258, 92 승부처고요. 자, 메인 승부는 8경주, 9경주, 12경주. 자, 이렇게 메인이다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나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 보시고
바로 밑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자, 이 알림 설정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알람 종 모양 그거를 클릭을 하셔야 조철이 뭔가 전달을 하면, 라이브를 킨다든지 조철의 예상 방송이 올라간다든지, 그러면 여러분들 핸드폰에 알림 문자가 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수 있기 때문에 알림 버튼은 꼭 같이, 구독하고 알람은 꼭 같이 눌러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좋아요 다시 한번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6월 25일 조철의 징검다리 제주경마 예상 방송을 모두 마치고, 자, 내일 멋진 적중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